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7장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의 귀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서의 이 마지막 장은 재앙이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탄식입니다. 새번역 성경책의 번역을 따르면 아 절망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표현으로는 아 안 되는구나 아 이런 의미 정도로 해석하면 될 만한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무화과 나무에서도 열매를 찾을 수 없는 안 되는 시절이라는 탄식입니다. 미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유다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목놓아 부르짖었던 선지자였지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외쳤지만 미가가 경험했던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정직한 자도 없고 악을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빠르고 친구도 이웃도 믿을 수 없고 아내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고 그가 기록합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가정마저도 다 파괴되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또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그런 시대가 미가가 살던 시대였다고 그가 설명합니다. 그가 아무리 소리를 치고 외쳐도 부르짖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이 나라를 향해서 그는 절망이다, 안 되는구나 그렇게 오늘 말씀의 첫머리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재앙이로구나, 야 절망이구나, 진짜 안 되는구나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안 믿는 남편을 변화시켜보고자 그렇게 마음을 들이고 애를 쓰고 기도를 했는데 남편은 변화되기는커녕 더 악해져가는 것 같고 가산을 탕진하고 또 바람까지 피웠다고 하면 왜 절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할 만한 일이죠. 최근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이제 12월이면 폐원을 한다고 그렇게 편지를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 원장님이 어린이집을 살려보려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 과정이 편지에 다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사방이 막혀서 달리 방법이 없어서 12월에 폐원을 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왜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미가의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 절망의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렇게 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고 미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탄식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을 미가가 알았기 때문이죠. 변하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그가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미가가 다시 선포합니다.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두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미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최악의 절망인 상황 속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말을 뱉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미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이 고난이 민족의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이니 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때리시면 때리시는 대로 징계하시면 징계하시는 대로 이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미가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잠깐의 징계이고 고난이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가는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미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이 아수르가 침입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당하는 이 일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징계당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징계받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전에 교회 학교 우리 어와나 부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봤는데 한 선생님이 학생 하나를 방에다가 데려다 놓고 혼내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수준이 좀 지나치더라는 것이죠. 너무 아이를 가혹하게 너무 막 이렇게 매몰차게 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얘기가 내가 목사지만 만약에 내 자식이 교회에 가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혼나고 있으면 자기는 교회에 안 보낼 것 같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래 큰일이구나 큰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제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들으니까 그날 한 학생이 혼난 게 맞더라고요. 아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전도사님 하시는 얘기는 그 학생의 아버지가 그 혼내킨 어와나 선생님이시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혼난 거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자식을 혼내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식이니까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니까 혼내키는 겁니다. 남의 자식은 건들지 않아요. 남의 자식은 뭘 하거나 말거나 그냥 놔두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가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징계라고 여겼습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고 믿었던 것이죠. 멸망당하고 나중에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징계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물어보지요. 그런데 그 무당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나는 진짜 버림받았구나. 나한텐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본다면 사울이 지은 죄보다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윗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태어난 아들이 죽기도 하고 후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죄를 밟으시고 바다에 던지는 하나님이 미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가는 지금 그의 상황을 볼 때, 나라를 볼 때 절망하고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새벽에 여러분 마음에 재앙이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드는 첫 번째 생각이 아, 망했다. 재앙이구나. 절망이다. 라고 시작할 만한 그런 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는 분이시죠. 여러분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넌 버림받았다. 너는 끝이다. 오늘 이제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시고 무찌르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낙심한 마음, 절망한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그 생각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그는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용서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또 기회 주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굳게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구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하나님 탄식할 때가 있사오나, 그러나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이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되오니 하나님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것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신 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깨우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때, 낙심의 때, 탄식의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결론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8절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는 원수의 속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밝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재앙이로다 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승리케 하는 날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